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입니다. 제가 일일 기사 첫 출근합니다. 오늘 스케줄을 받고 또 제가 모시는 VIP님을 안전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예, 저는 이제 출발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12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 용산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잠깐 여기 밑에 이제 주차장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네요. 아무튼 퇴근하면 바로 돌아가서 내일 또 스케줄 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수행기사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려지네요. 예전에 제가 벤틀리 이렇게 회장님 모시고 전구 누비고 골프장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되돌려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예, 오늘 수행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고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 홈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약간 휴식하고 내일 또 스케줄을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일찍 끝나서 홈으로 가서 좀 쉬다가 저녁 때 나와서 몇 개 콜 하고 또 내일 스케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로가 많이 잘 뚫렸네요. 지금 뚫려 있네요. 거의 전혀 막히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일찍 끝나서 기분은 좋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레는 어떻게 될지 걱정 또 생각 뭐 그런 생각도 있네요. 예, 또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9시 26분입니다. 제가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광역버스 타고 오다가 신봉동 경유에서 수원으로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리콜이 됐던 거예요. 빠지지 않았던 걸. 부지런히 전화했어요. 얼마나 걸리세요? 20분 걸리죠? 예, 15분에 가겠습니다. 저 이제 이동합니다. 아마 콜센터에서도 되게 고생했을 겁니다. 콜이 안 잡혀서 기사가 배정이 안 되죠. 제가 단가도 높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운행하는 시간이 줄더라도 도착지가 두 번째 골을 또 잡을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잡아야죠. 약간 양보하더라도 잡아야 되니까. 예, 여기 신남을 내려서 체교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지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전화는 바로 드렸네요.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 45분입니다. 44km 53분 걸려서 신봉동 둘러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수원이니까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서울로 올라가는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화정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12시에 출발하는데요. 올라가야죠. 행신 갔다가 화정 가는데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48분입니다. 제가 12시에 출발하는데요. 지금 도착했네요. 한 10여 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정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1시 40분입니다. 60km. 1시간 걸려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한 700m 가면 773번이 있네요. 버스를 타고 라페를 가든지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결국은 올라왔네요. 고향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일산까지. 행운이네요. 고향 경찰서 왔습니다. 10분 있으면 이제 773이 오네요. 저 버스를 타고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